행복하는 열쇠 키워드가 네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 중요하겠지만 네. 보니까 제철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된대요. 아. 과일 드시면 피부가 어떨까요? 좋아요. 여성분들도 우리 남성들에게는 피부가 예뻐지고요. 네.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행복, 네. 행복에 좋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이 위대하다는 얘기 들어보죠. 우리 인간은 자연 속에 들어가면 아주 자그마한 걸 작아 보이지만 이 자연은 아름다운 거고요. 네. 자연 속에서 햇빛을 그렇죠? 햇빛을 이렇게 쪼이는 거, 햇빛을 보는 것은 정신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이 드시고 우리가 시니어, 이게 노인분들도 움츠러들지 말고 특히 겨울철에는 네. 우리가 움츠러들고 또 일조량이 어때요? 작아요. 그 일조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네. 네. 특히 계절성 우울증에 보면요, 겨울철에 이게 우울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끔 전 일조량이 짧아지니까 낮에 시간 활동을 하면서 햇빛을 많이 보면 정신 건강에 햇빛은 보약이에요. 네. 식물들은 있잖아요, 식물들 자연 속에서 햇빛을 못 받으면 어떨까요? 시들어요. 죽습니다. 슬슬 시들어가요. 그래서 햇빛은 중요하죠. 우리 사람으로 보면 우리 행복한 거, 우리 희망을 갖는 거는 햇빛하고 동일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잠은 어때요? 잠은 뭐라 그럽니까? 보약. 보약이죠. 우리 잘 맞추셨어요. 잠은 보약이에요. 네.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주로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힘들어 죽고 싶어요. 막 그래서 저는 전화도 많이 받으면요. 네. 위험한 곳에서 막 죽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정신건강 상담을 해준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뭐가 힘드세요? 이렇게 제가 꼭 물어보는 게 하나가 뭘 것 같아요? 잠이에요, 잠. 선생님, 어르신, 요즘에 잠은 잘 주무세요? 여러분들 잘 주무시나요? 네. 어제 잘 주무셨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나 마나 여러분들 건강하신 거예요. 아. 잠을 잘 자면 잠은 보약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럼 건강해야 되잖아요. 네. 어르신들이 가장 첫 번째 관심 갖는 분야가 뭐냐면 건강이에요, 건강. 네. 그래서 건강해서 건강해야지 내가 행복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네 가지 중에 나온 것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저는 그래도 또 뭐 하나 더 중요한 게 어때요? 운동이죠. 네. 여기 있는 운동 그림은 누구의 그림일까요? 누구 사진이에요? 선생님 그림 같아요. 네, 제가 젊을 때 조금. 그렇죠? 좀 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요. 마라톤하고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운동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네. 운동하면 활력소가 넘치고 희망이 생기고 정신 건강, 육체 건강 다 해결돼요. 네. 그래서요, 우울증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우울증은 한 방에 치료되는 건 뭐냐면 햇빛을 많이 쬐이거나 유산소 운동하면 그냥 우울증은 다 달아나버려요. 네.